양영홍 LH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김수용 연구의원 축하드립니다. 영천 하이텍파크는 오는 12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내년 6월에 도상에 착수했습니다.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약 5,000명의 일자리가 대구경북 기술자구 지역 영천시 LH공사관에 사업시행생각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근본 사업협약체결로 영천 하이테크 파크 지구 사업이 체계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면 항공산업과 기능형 자동차 부품 첨단 산업 단위로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H 운영부장 이창환입니다. 사업 수익비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지구는 영천시 중앙동 화산면 일원으로서 사업 기간은 2008년 경제사회법으로 지정된 이후 2022년까지 그 다음 사업 지구 동쪽의 2번, 그 다음 서쪽의 2번 지역은 지금도 경제는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질 거라 본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라든가 위안부라든가 외국인 투자가 잠시 얼어붙었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그렇게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면 다음에 더 좋은 후기가 오면은 우리 영천시,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바라는 신성장 산업을 갖다가 우리 대구 경북 경제 자유로 영천 하이테크 파크에서 꽃을 피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08년도 됐습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역사가 자꾸 흐르고 하다가 또 LH공사, 주택공사 합방, 합병이 통합이 되고 또 LH가 더 빚이 많다고 해서 그 수익사업만 하려고 덤벼들고 하니까 이래서 6월에 왔습니다. 제가 내년 6월 말 되면 나가버리는데 그 이전에 사물함 또면 저도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옥동자가 태어나기 위해서 정말 상부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만큼 아마 아픈 만큼 성숙한 거고 아마 이 사업이 앞으로는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 수행자인 LH로서 또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정말 지역사회 동반자로서의 그런 LH 일상을 영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기능형 자동차 부품 그리고 지식 기반 그런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이곳에서 시발점이 되어서 많은 경북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늦게 시험 만큼 열정과 또 많은 관심을 갖고 들어진 기업들 입찰 붙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하이테크 파크 지구 완성이 된다면 항공 공장, 그다음 첨단 자동차 부품, 메디컬 몰딩, 그다음에 물류의 산업 갖다가 육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하이테크 파크 지구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부가가치가 높은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신규 고용 창출 그리고 신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제4차 산업 기반 확충이 아마 경청의 칼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LH공사 대구입니다.